동해시에서 운영 중인 시멘트 공장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부 임원급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집단 감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시멘트 공장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이곳 공장에서 근무하는 간부급 관리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명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확진자들이 현장 노동자들과는 별다른 접촉이 없어 공장은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은 점심시간인데도 인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썰렁한 모습입니다. 그저께 걸렸던 소리 듣고 어제부터는 아예 상황이 없어요. 지금 점심시간에 내리잖아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해시는 선제적인 방역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멘트 공장 모든 관계자와 가족들까지 2천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접촉자들은 격리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확진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들도 자가격리자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잠정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외부 요인으로 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검사는 마무리되고 그 외에 뭐 기타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뭐 접촉 여부에 따라서 또 좀 추가적인 검사 인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감염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다음 달 초까지는 방역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